간단하게 한 3대로 아, 저희가 세포를 넣겠지만 한 걸 정도는 더 보여줄게요. 경희대 아마추어를 제일 배우고 싶었는데 피했습니다. 그냥 잘해 보입니다. 저희는 얻을 만한 다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저희를 편집은 모르겠는데 네. 저희는 없습니다. 저희를 너무 편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저희가 이기 올라가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우승해가지고 이거 저희가 가져가겠습니다. 아, 저희는 1승이 목표라서 제가 일단 1승 목표를 먹고 갈까 생각합니다. 네, 일단 저희 팀의 골키퍼는 거웅이 한 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수비수는 만리장성은 벽이 쌓여져 있고 제일 최전방 공격수는 우평홈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승이 목표고요. 저희가 목표가 이미 다르기 때문에 게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만남 게임, 너무 재미없어. 이런 게 만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치열하게 연기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번 대회 우승 팀으로 기억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팀파워 저희가 봐서 맛있게 잘 마시고 가겠습니다. 네, 저희는 빅보드 좋아해서 덤블링을 하겠습니다. 저희 팀의 비밀 경기는 아무래도 저를 말하고 싶습니다. 네. 저희 11명 베스트 11이 키가 작은데 정말 눈도 커서 아무래도 잘 보여서 비밀 경기인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하지 않겠습니다. 우승하겠습니다. 그 우승 못하게 저희가 바로 꺾어드리겠습니다. 형제가 느껴지는 그런 매력적인 팀으로 발전하고자 활동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화 속에 나오는 피네스라고 아시죠? 불사조. 이제 저희는 이제 공을 불사조처럼 날아올라 상대편 골문에 포장 넣겠다. 약간 이런 의미입니다. 네, 저희는 일단 피지컬적인 부분도 챙기면서 이제 기술적인 부분도 챙기기 때문에 이제 몸싸움을 걸어온다던가 그런 솔직히 좀 상대방이 위험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피해주시고 그 점 좀 많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같은 학교다 보니까 스쿨샷도 많이 하고 연습도 많이 했을 텐데 사실 저는 지금 다음 경기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대 나와서 골을 보내고 다 골을 넣으면 신기할 것 같아요. 저희는 이번 대회가 첫 출전이거든요. 혜성처럼 등장해서 우승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